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장난감을 포함한 여러 가지 택배들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 열어볼 건 옷인데요. 저의 착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번에 산 이 옷도 여러분들께 좀 취향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영상 찍으려고 가져왔어요. 유엔진이라는 곳에서 구매했고요. 이렇게 예쁜 엽서하고 감성적인 일러스트가 있는 종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요정요정한 머리핀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거 바로 해볼까요? 오늘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음번에 머리를 좀 더 어울리게 세팅하고 꽂아주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본품은 퀼팅 코트 겸 원피스예요. 제가 모지 코트보다는 따뜻하면서 패딩보다는 안 따뜻한 그런 아우터가 없어가지고 관절기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쁘고 제 취향인 그런 코트 겸 원피스가 있어가지고 사봤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세일러 카라로 돼 있고요.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좀 튀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제 패딩들이 원래가 다 분홍색 패딩이고 그래가지고 요거 정도야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예쁘게 휘뚜루마뚜루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세이츠에서 구매한 건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를 구매했는데 요거 한 봉지가 더 들어있네요. 귀여운 세이츠 토끼 마스코트고요. 오! 오늘 약간 요런 오간자의 날인가 봐요. 오늘 옷이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제 바꿔줘봐야겠다. 그리고 요거 랜덤 카드가 그냥 본품이 들어있어요. 디즈니 클래식 장면들이 한 컷씩 들어있는 그런 랜덤 카드가 서비스로 왔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산 거는 뭐냐 하면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바로 헐크 인형입니다. 빌드어베어 워크샵에서 이렇게 마블 어벤져스 컬렉션으로 나온 친구예요. 빌드어베어는 이렇게 유니크한 곰 인형들이 자주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헐크베어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근육질이에요. 이렇게 복근도 빵빵하고요. 이 표정도 뭔가 자신 있어 보여요. 머리털도 조금 있고요. 원래는 여기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 그런 인형인데 안타깝게도 여기 빈티지 제품이라가지고 소리는 안 나요. 그래도 생긴 게 너무 특징적이고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초록색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쨍하지 않은 초록색은 잘 안 좋아하는데도 이 색깔 너무 헐크 색깔이랑 비슷하고 예쁩니다. 털도 엄청 부드럽고요. 저도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이 헐크 빌드어베어처럼 멋있는 근육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저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곰입니다. 너무 예쁘죠? 세이츠 인스타그램에서 보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꼭 데려오고 싶었어요. 다음은 세븐틴 팬클럽인 캐럿 멤버십 키트인데요. 이 멤버십 키트가 구매했을 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보내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시점이 잘 안 맞았었는지 이거 몇 개월 만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성품 뭐였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여튼 이거 팬클럽 멤버십 키트 열어볼게요. 이렇게 박스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그거 팬클럽 멤버십 카드 같아요. 이렇게 끼워줄 수 있고 오! 이렇게 틴 케이스가 한 번 더 들어있어요. 사물함에 있는 그런 이름표 같이 여기 넣을 수 있게 요런 게 따로 있고요. 틴 케이스를 열면 오! 와! 이거 진짜 좋은데요? 틴 케이스 안에 요렇게 세븐틴 사인이랑 뭔가 농구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장식이 되어 있어요. 왜 그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락커룸 이렇게 열면은 락커룸 안쪽에 막 사진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런 감성인 것 같아요. 틴 케이스 안에는 이렇게 세븐틴 매거진이 들어있고요. 귀엽다 이거. 이게 가방이 들어있는데 조금 자그만해가지고 운동 같은 거 갈 때 갈아입을 옷 같은 거 넣어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뒷면은 이런 프린트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뭘까요? 이거 약간 유니폼 모양의 카드 같은 건데 이렇게 열면 오! 이렇게 스티커들이 나옵니다. 이름 스티커, 세븐틴 농구 컨셉의 스티커, 이렇게 하이틴 컨셉의 스티커, 그리고 포토카드들이 들어있어요. 아, 농구부 컨셉이에요.
모든 멤버 다 좋아하지만 최애는 원우님.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디 같은 장난감 친구들은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동화 같은 존재라면 세븐틴 같은 경우는 아, 이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힘을 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장난감 덕질하고 세븐틴 덕질을 함께하면 정말 시너지가 대단합니다. 제가 슈퍼주니어 팬클럽 엘프 1기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팬클럽 물품 받은 거는 이번이 또 처음이라 가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시 덕질은 짜릿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의 취향이 듬뿍듬뿍 담겨있는 택배 3개 열어봤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